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더존비존, 삼성 SDS, 현대 GF홀딩스, GST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더존비즈온인데요. 동사는 2021년 이후에 성장이 정체되어서 주가가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외형 확장보다는 수익성 방어에 집중을 해왔고요. 최소한의 외주 활용과 혹독한 비용 통제를 통해서 이익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4분기에 실적에서 증명을 시켜줬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여전히 대형 신규 수주와 고객 유입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단기 수익성 반등에 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의 결과가 올해 실적에서 오롯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개발 인력을 일부 대체할 수 있는 AI 인프라를 활용한 프로젝트도 하반기로 갈수록 숫자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AI 관련된 신사업 관련된 그 사업과 또 신규 사업도 순항 중인데요. 기업 정보조회업 라이센스를 더존테크핀으로 이전했는데요. 기업 등급 제공업 라이센스의 본인과 취득이 완료되면 하반기부터 추가 BM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신성장 AI 사업입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전환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동사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업에 AI 솔루션을 더해서 신성장 사업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는 만큼 향후 AI 소프트웨어의 기업으로서의 리데이팅도 가능하고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 SDS입니다. IT의 서비스의 성장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탑티어로서의 경쟁력과 신사업 성장 모멘텀에 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동사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5조 4천억입니다. 쭉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 생성형 AI 쪽에서 M&A 하겠다라고 적극적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올해 이와 관련된 모멘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PBR 밸류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PBR 밸류도 최근에 주가 조정으로 다시 한 1.2배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생성형 AI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클라우드 매출의 고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실적도 좋습니다. 4분기에는 매출액 3조 4천억, 영업이익이 2,145억 원으로 영업이익단도 YOY로 14% 성장한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IT 서비스 사업 매출 성장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 효과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IT 서비스 쪽에서는 클라우드 실적의 성장이 눈에 띄는데요. 클라우드 매출액은 5,500억으로 이쪽 IT 서비스 영업 마진이 11% 기록을 했고요. 물류 같은 경우는 분기 반등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2023년도에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31%였는데 24년도에는 IT 서비스 내에서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4% 수준까지 이상 35% 수준까지 증가를 할 전망입니다. 클라우드 매출 성장으로 올해 IT 서비스 영업 마진도 11% 성장을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IT 서비스의 성장이 진행이 된다면 주가 또다시 리레이팅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목할 부분은 이제 상반기에 출시될 두 가지 AI 솔루션인데요. 패브릭스라고 해서 기업이 보유한 IT 자원을 LLM과 연결을 해서 업무를 자동화한 AI 플랫폼입니다. 상반기에 정식 출시를 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요. 이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도입하면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좀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보안과 비용 문제인데요. 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SCP 내에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문서 암호화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권한 관리 기능을 통해서 보안 서비스를 또 지원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퍼블릭, 프라이빗 포함해서 여러 LLM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개별 도입 없이도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여러 가지 LLM을 활용해서 작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라이티 코파일럿이라고 이게 이제 기존의 협업 솔루션에다가 생성형 AI를 결합한 건데
이를테면 2월 중에 사상회의 실시간으로 자막을 지원해주고 회의록을 작성을 해주고 메일을 요약해서 보내주고 이런 기능들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연중에는 문서 편집 기능까지도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코파일럿 기능을 좀 여러 가지 좀 따라할 수도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잘 이제 진행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가는 또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19만 원, 손절가는 12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저 PBR 네, 지주사입니다. 현대지혜홀딩스인데요. 저 PBR 관련주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사 기업 가치 상승에 가능성에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연기금 상업펀드가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오는 점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사실 동사는 최근에 이제 정부가 뭐 주주환원 정책을 펼쳐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난 11월 8일 날 현대백화점 그룹을 아우르는 단일 지주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주주환원 정책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현재 시가로 한 1조 원을 상회를 합니다. 현재 시가총액 7천억 원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순수 지주사 형태로 자회사의 효율적 관리에 집중을 하면서 지분 가치를 끌어올리는 부분에 집중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한 신성장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계속 이제 집중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배당 수익 증가인데요. 현재까지 동사 배당 수익원은 현대그린푸드,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현대차 4개 정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의 절대 배당액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건설기계 쪽하고 장비 그리고 가구 쪽의 계열사의 영업실적 개선에 따라서 배당의 확대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고요. 최근에 지주사 전환을 하면서 주주환원 정책도 발표를 했는데 최소 DPS 210원 지급한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배당 수익의 확대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진우스가 동사의 자회사죠. 진우스가 배당 확대 그다음에 자차주 소각 이런 부분들 발표를 하면서 이런 그 행보에 더 또 논리를 뒷받침해줬는데요. 현대백화점 그룹은 지금 앞서도 뭐 주주환원 정책도 있지만 매출 비중 중에서 하위사업부 쪽의 매출 비중이 지금 긍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M&A를 해서 기업 체질 개선을 하려고 했던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쪽 가 좋아지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사실 유통 쪽에 좀 집중되어 있던 사업부도 비유통 사업부로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대원강업 지분을 이제 취득을 했죠. 그러면서 계열사로 편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의 행보 앞으로 계속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